저는 엄마 아빠랑 엄청 싸운다. 오늘도 막 투닥투닥 거렸다. 막 이러면서. 실제로 제가 연애를 하고 헤어지고 그리워하면서 썼던 글이에요. 궁금하시죠? 그럼 읽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민서입니다. 마리끌레르 돈 워리.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책한 구절이랑 음악을 추천드려볼까 해요.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애정하는 사람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쓴 에세이고요. 쓰다 보니까 제 주위에 좋은 사람, 제가 사랑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은 애정하는 사람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제가 이 책을 못 썼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께 고민 상담 한번 해보겠다. 한번 해보자. 사실 직장 생활을 제가 직장 생활을 그렇게 하는 편이 아니라서요. 직장 생활에 그 어려움을 100%다 이해한다고 할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도 제 책에서 한번 찾아보자면 저는 61페이지에 해주고 싶은 말, 딱 직장 생활에 관련된 얘기는 아니고 제가 이제 유튜브 플레이리스트를 듣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댓글들에 이제 본인 얘기들을 되게 많이 많이 해놓으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하시고, 많이 아파하시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들 잘하고 있고 다들 너무 예쁘고 자랑스러운 사람이다, 사랑스러운 사람들이다 이런 것들을 제가 언젠가 얘기할 수 있으면 꼭 얘기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당장 너무너무 힘들겠지만 또 눈앞에 뭔가 어려움이 닥쳐서 헤쳐나가지 못할 것만 같지만 사실 잘 견디고 있는 거다, 그런 말을 해주고 싶어서 해주고 싶은 말이라는 구절을 선택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여기다 적었어요. 만약 내가 어떤 노래들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든다면 엄청나게 사랑스럽고 예쁘고 멋진 가사가 가득한 노래를 넣어두고 제목은 이렇게 짓고 싶다. 지금도 충분히 멋있고 사랑스러운 너에게. 오, no. 너무 슬픈 얘기잖아. 얼마 전 이별을 한 이들에게. 68페이지에 오늘의 혼잣말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쓰면서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실제로 제가 연애를 하고 헤어지고 그리워하면서 썼던 글이에요. 결국에는 담담하게 떠나보낼 수 있게 되는 이야기를 담은 거거든요. 오늘은 너무 아플지언정 한달 후, 두달 후, 또 1년이 지나면 언젠가 행복하고 잘 지내길 바래 하면서 인사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힘내시라고 리얼 연애 스토리를 담은 이야기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름을 되게 싫어했는데 그 친구를 만나면서 여름을 되게 예쁜 계절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름에 그 친구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름이 됐을 때. 그래서 그 친구에게 안부를 전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이 딱 가장 더울 시기인데 어디 걸어가다가 숨 막힌다고 아이처럼 주저앉아 있지는 않지. 이제는 남이 되어버린 너지만 잘 지내고 있기를 바라. 나에게 아름다운 계절을 가르쳐준 사람이니까. 다들 잘 지내길 바랍니다. 자존감이 낮은 이들에게 존재만으로 고마운 사람이라는 걸 꼽겠습니다. 제가 이제 술을 좀 먹고 대리기사님과 함께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뭐 어쩌다가 대리기사님과 그 가족 얘기를 막 하게 됐어요. 대리기사님 딸분을 막 자랑을 엄청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되게 사이가 너무너무 좋아 보이세요. 막 그래서 저는 우스갯소리로 막 아, 저는 엄마 아빠랑 엄청 싸운다. 오늘도 막 투닥투닥 거렸다. 막 이러면서 저희 아빠도 그렇게 생각 기사님처럼 저를 그렇게 막 사랑스럽게 생각할까요? 이랬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괜찮아요. 뭘 해도 자식은 존재만으로 고맙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뭔가 너무 눈물이 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창밖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구나 막 이러면서 집에 갔었거든요. 그냥 그말 자체가 저한테 너무 큰 위로가 됐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뭐 부모님이 됐든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됐든 뭐 이름도 모르는 어떤 친구가 됐든 누군가에게는 존재만으로도 고마운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들, 화이팅! 네.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제가 올해로 27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데 인간관계가 점점 좁아져서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되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꼽아왔어요. A에게. 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좀 멀어지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좀 멀어졌어요.
연락도 소원해졌고 그렇게 지내던 친구였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SNS에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읽다 보니까 얘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 거예요. 한때는 되게 가까웠던 사이인데 조금 더 신경 써주지 못하고 멀어지는 거에 그러려니 하면서 안주하고 있었던 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A에게 쓴 편지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뭔가 딱히 뭔가 위로의 방법을 제시는 못하겠고 저 같은 사람도 있지 않을까. 멀어져 가지만 사실 마음속으로 그리워하고 걱정하고 힘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주위에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꼽아봤습니다. A, 안녕? 잘 지내? 요새 마음은 좀 어때? 사실 내게 이렇게 메시지를 남겨두는 게 괜찮은 일인지 혹여나 괜히 네 마음이 더 복잡해지고 또 한 번 되새기면서 힘들어하지 않을지를 계속 고민했어. 그래서 며칠은, 아니 못해도 보름은 내게 쉽게 연락할 수 없었어.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제 나이 때 친구들이 제일 많이 겪는 고민이지 않을까. 힘들미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진짜 이 책에서 되게 좋아하는 거거든요. 123페이지 목련이 폈더라. 정말 추운 겨울이 지나고 목련이 핀 걸 보면 새 시작을 하는 기분이에요. 드디어 길고 긴 겨울이 끝났고 봄이 왔고 새 생명이 돋아나고 새로운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냥 그런 희망을 줘요. 그래서 목련이 폈더라 라는 구절을 골랐고 오늘 집 앞에 나갔더니 목련이 폈더라. 어제까지만 해도 좀 쌀쌀해서 과연 언제 꽃이 필까 싶었는데 정말 하루 만에 목련이 활짝 폈더라 로 시작해서 궁금하시죠? 그럼 읽어보시면 됩니다. 많이 읽어주십시오, 여러분. 최근에 제 친구가 이제 노래를 냈는데 되게 위로가 됐어요. 제목이 바보 같은 우리가 우리를 사랑해 거든요. 그 친구가 저는 바보거든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같은 욕심을 꿈꾸고 또 같이 실망하고 맨날 그런 일들을 반복하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주고 서로가 의지하면서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바보 같은 우리가 우리를 사랑해 라는 어바웃씨의 노래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바보 같은 우리가 우리를 사랑해 모자라는 마음은 나에겐 충분해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민서였고요. 마리클레르 5월호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제 신곡 내 맘대로 셀프트립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언젠가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여러분.